네, 맥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윗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8%대 지금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종목도 성장주로 네. 보면서 많이 또 빠지기도 했잖아요. 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예.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나름대로 뭐 AR, VR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된다는 예. 기대감에 의해서 뭐 관련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맥스트의 주가가 가장 센 거죠. 예, 그래서 맥스트의 주가가 좀 상황을 보면은 올해 또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가상 공간이나 증강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라든가 그리고 플랫폼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순도 높은 원전 기술을 통해서 그 현재 그 현대차 그룹 이런 쪽에 상당히 그 많은 또 제품을 또 납품하고 이런 또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맥스트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맥스트 뭐 어제도 5%까지 올랐고 오늘도 8% 오르고 단기간에 좀 또 네.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사실 많이 빠졌다고는 하더라도 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습니까? 저는 분할해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상당 부분 빠져 있고 예. 바닥 대비해서 약간 상승했거든요. 제가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예, 지금 주봉상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가가 2021년 11월 19일에 48,600원 선에서요. 예. 여기 보시면 13,85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현재 2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은 물론 이제 좋은 고점에 다다르면서 약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에요. 툴린의 런칭이 성장의 촉매가 될 것이다라는 기업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좀 분할해서 매수해주고 익절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